마지막으로. 자, 인생이 우리를 썩일지라도 마지막은 중요한 서류에 관하여. 브렉시트 전에 프랑스를 건너가서 와인을 쓸려다본 영국인들, 마지막은 역시 술이 이야기다. 세대가 계곡을 지나서 왜 마지막에 술로 끝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문만이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 영국의 술집이 망해 간다면서 영국의 술 소비량이 줄고 있다. 영국이라는 술집, 영국은 술거리 같은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이다. 하지만 술은 간질환과 암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NGS가 텔레비전과 캠페인을 보내서 하지만 질병 내리막길을 걷던 알코올 며칠이기 실은 다시 한번 증거했다. 영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술을 사러 다니던 1990년대부터였다. 그때부터 페리를 타고 칼리 같은 한국 도시를 가서 와인을 사들여서 부주 크루즈라고 불렸다. 2년 전에 한일을 비교하면 영국인의 불리해졌지만 그럼에도 주리에 붙는 세금이 영국적인 없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술을 사는 것이 싸게 먹힌다. 프랑스에서 술을 한 것이 싸게 먹힌다. 지금 영국에서 매출이 급상승 중인 술은 실은 스파클링 와인이다. 스파클링 와인이 흔히 버블리라고 불리는 술로 샴페인, 카바, 프로세코 등을 포함한 발포성 화인을 뜻한다. 영국인의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땅콩을 먹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샴페인 잔으로 우아하게 스파클링 화인을 즐기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예전에 영국을 좋아하던 사람이라면 살짝 복잡한 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 2018년 영국에서는 1억 6,400만 병의 스파클링 화인이 판매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가운데 약 4분의 1은 크리스마스나 신년 파티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액수로는 22억 파운드여. 특히 이탈리아 산 브로세코의 인기가 높았는데 브로세코는 2015년 샴페인을 제외하고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파클링 와인이 되었다. 하지만 브로세코의 인기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한다. 다음에 올 유행은 샴페인의 생산지인 프랑스 상파뉴 지방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크레망이라고 불리는 스파클링 와인이 될 거라 점치는 분위기다. 아무튼 파인트 잔으로 맥주를 마시며 화장실에 들락거리다가 마지막에도 인도 음식점에서 커리를 먹거나 케밥을 사들고 가던 마초처럼 술을 마시던 영국인은 이제 많지가 않다. 맥주는 점점 더 멀리한다. 밀리얼 세대는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선술집에 가는 것보다 헬스클에 가서 땀을 흘리고 스무디를 마시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한다. 영국 맥주 주점협회에 따르면 2018년 판매된 저알코올, 무알코올 맥주 향이 약 4만 3천만 파인트에 달한다고. 소비자에게 술을 먹이려는 국민은 이외에도 많다. 예를 들어서 선술집에서 맥주를 벌컥들이 마시는 아저씨들 대신에 여성들에게 술을 권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핑크 진이라는 술인데 진의 색을 입히고 풍미를 넣은 것이다. 예전에는 진이라고 하면 그냥 진이었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진토닉이나 진티 무엇을 섞느냐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바꾸는 정도였다. 토피 캐러멜 이번에는 프리페이드 와인 바도 화제가 되고 있다. 프리페이드 시 와인 바는 먼저 돈을 충전할 수 있는 카드를 구입한 다음에 와인 자판기가 많이 놓여있는 가게 안으로 이동하여 조금씩 여러가지 와인을 맛볼 수 있게 한 바다. 이런 스타일로 운영하는 파인 베가본드 현재 런던에 7개 점포를 열었으며 향후에 지방에도 출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서 술을 먹이려고 애쓰는 주류업계의 노력에 눈물이 날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술을 마시나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시대에 부응하여 보이는 방식도 공리해야 한다. 그런 영국에서 지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와 같은 젊은 세대는 저알코올 혹은 무알코올 음료를 마시며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보기에는 아름다운 칵테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식으로 술을 생활해 드렸다. NHS는 일주일 동안에 이 정도는 마셔도 괜찮다라는 건강한 이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 사람들은 20%가 14유닛 이상을 마신다고 한다. 14유닛 이상을 마신다고 한다. Z세대가 주류업계를 끝장낸다. 고령층 세대가 여전히 술을 계속 마시면서 병원 신세를 지는 반면에 영국에서 가장 젊은 세대인 Z세대는 술을 별로 마시지 않는 밀레니얼 세대와 비교해도 적게 마신다.
가장 많이 마시는 세대가 55에서 64세라면 가장 적게 마시는 세대는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술보다 운동이 이르는 유행을 만든 것은 밀레니얼 세대이지만 Z세대는 그런 현상을 더욱 심화하여 이 세대가 어른이 되면 주류업계는 존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술 마시는 일이 건강하지 않고 쿨하지 못한 습관이며 옛날 사람이나 키켜먹은 이미지라는 매일 밤 술 마시는 음모를 바라보는 우리 아들의 차가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드라이어 한 1월 드라이 전열이라는 운동이 널리 퍼지고 있다. 여기서 드라이 하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로 크리스마스와 신년 파티 등으로 술 마실 일이 많은 12월을 보내고 1월이 되면 술을 딱 끊는 것이다. 2018년 드라이 한 1월 금주에 참여한 사람은 400만 명이나 되었다고 BBC는 전했다. 영국의 16에서 24세 인구는 5명 중에서 1명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젊은 세대의 중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알코올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면서 이 세대는 더욱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다. 술을 마시고 온갖 잘못을 범하고는 후회하고 자신을 미워하게 될 짓을 하고 아 술만 안 먹어도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라고 징징대면서 아직 유리잔에 위스키를 짜르르 따르고 있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 같은 술꾼은 서서히 절멸할 숙명인 것이다. 술 세대가 지나가고 자 나오냐 눈바로 서고 6개를 살아가는 일.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영국은 깜깜한 밤이다. 12월의 총선거에서 제르미 코빈이 끊어 노동당이 대비를 하고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앞으로 5년 동안 정글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진 시점에 네, 이 글을 썼군요. 저 표상에서 노동계의 영웅은 쓰러지지 않아.